자, 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의 주제는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이고 이 장은 제8장이에요. 폴트 톨러런스 베이직입니다. 그림을 먼저 볼까요? 이 그림 우리가 봤던 그림이고 조금 더 내려오면 이런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1, 2, 3, 4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링크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프로세스 2나 3이 크래시하게 됐을 때 그때 프로세스 1이 다운된, 크래시한 프로세스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들끼리 서로 간에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링크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바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용을 이번 장에서 쭉 살펴볼 겁니다. 슈퍼바이저는 8.3 항목입니다. 슈퍼바이저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중간쯤 되는데 그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자동적으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같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고 8장은 두 개의 이렇게 모듈이 들어 있어요. 슈퍼바이저 투두 캐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투두 링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글자 하나만 다르고 두 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부분이 뭔지 이것도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스템을 열어보시면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거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서버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캐시 데이터베이스 워크 다섯 개 있었잖아요. 여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시스템에 보시면 이렇게 스타트 링크라고 하는 펑션 하나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두 시스템 스타트 링크 지금도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스타트 링크 내에는 보니까 뭐 IO put, 스타트 링크 투드 시스템, 그리고 인스펙트,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제가 넣어뒀어요. 그냥 나중에 어디서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시작되는지를 보려고 넣어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드에는 이런 코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드랑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코드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제가 뭔가를 추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추가한 거니까 여러분들 코드에는 없어요. 자, 어쨌거나 한번 일단 이걸 시동을 걸어서 볼까요? 그래서 IX를 돌려서 그런 다음에 to-do 시스템에 start link 얘를 호출을 하죠. 그러면은 구동이 되겠죠. 구동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뭔지 그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시면은 먼저 to-do 시스템에 start link 해서 Starting to do system 여기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Inspector Self 해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41번이죠? 이 141번은 지금 Self가 바로 141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문장 읽고 수행하는 그 프로세스는 이 IX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Supervise Start Link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죠?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모델에 스타트 링크라고 하는 모듈을 호출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실행합니다. 이 실행한 내용이 아규먼트로 전달된 것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규먼트로 전달한 것이 투두 캐시라고 하는 아규먼트와 리스트죠. 그리고 스트레이트지는 1for1이라고 하는 아규먼트에서 두 개의 아규먼트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LT가 지금 2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은 여기에 리턴 됩니다. 슈퍼바이저 PID가 리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 스타트 링크를 호출했을 때 리턴 되는 값은 OK 슈퍼바이저 PID인데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요. 올해 지금 그걸 받아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문장을 나중에 혹시라도 뭐 하나 A는 해서 A가 무엇인지 IO inspect A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A가 무엇인지 APID가 딱 나오겠죠. 자, 나중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워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얘가 하는 게 뭐냐니까 to-do cache라는 것을 supervise라고 하는 모듈에 start link라고 하는 펑션이 전달되는 것이 to-do cache라는 것이 전달되었죠. 그죠? 이 to-do cache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내에 하나의 투플이 들어있어요. 그 투플에 앞에 to-do.cache가 있고 뒤에 nil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to-do 캐시 모듈에 to-do 캐시 모듈에 start link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되 그 펑션의 아규먼트를 need을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을 줄여서 그냥 이렇게 to-do 캐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straight.js 1-for-1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예제를 봐야지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올 거예요. 자, 어쨌거나 to-do 캐시에 start link를 실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supervised start link라고 하는 펑션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럼 뭘 하는지 볼까요? 캐시에 start link 얘를 실행하란 말이에요. 그죠? 아규먼트로는 뭘 전달하라고? need를 전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받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need이라고 하는 게 전달되니까 이렇게 하나를 표시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error가 나겠죠? 이걸 지워버리면 안 돼요. 한번 지워보십시오. 이걸 지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뭔가 IO put에서 starting to do cache 됐어. 이 부분이 어디냐니까 바로 다음번에 이어진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PID 0.143 떴죠? 그죠? 여기서는 PID 0.143이 떴단 말이에요. 그죠? 141, 141이고 이번에 143이잖아요. 이 143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게 바로 좀 전에 봤던 시스템에서 봤던 여기에 리턴되는 값 슈퍼바이저의 PID가 리턴되잖아요. 이게 143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PID 슈퍼바이저의 PID가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그죠? 이게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그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뭘 실행하느냐 하니까 여기 있는 to-do 캐시 부분 있죠? to-do 캐시에 요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inspect self 하니까 이 넣은 게 뭐란 말이에요? supervisor의 PID가 넣은 거죠. 그죠? 여기 143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genstart start link 해서 이번에는 또 누구를 호출하나요? 이전에도 start 했는데 지금 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왜 링크가 붙어 있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start link 해서 뭐예요? 여기 또 서버, 이 젠 서버 그러니까 to-do 캐시 내에 서버 프로세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start link를 이렇게 한 이유가 좀 이따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니까 지금 이 프로세서를 이걸 실행하는 걸 누가 실행하고 있나요? 143번이 실행하고 있죠. 프로세서. 그죠? 이 143번 프로세스와 그리고 이 문장이 리턴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있죠. 그죠? 그 두 프로세스를 링크 시키겠단 말입니다. 링크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143번 프로세스와 젠서버 스타트 링크가 리턴하는 프로세스 있죠? 그 프로세스는 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to-do cache need to-do cache need 해서 144번이 리턴돼서 나왔잖아요. 이게 144번입니다. 그렇죠?